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숙제 언제 할 거니? 예. 지금부터 하려고요. 예. 학교 언제 가니? 가려고요, 지금.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을 빼야 한답니다. 예, 왜 빼야 하는지 좀 살펴보죠. 네, 중앙일보고요. 우리말 바르기. 갈려야와 가려야. 예. 그러려면, 아이고, 여기 어디 갔어? 예. 그러려면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자연스러우세요? 예. 이때 등장하는 그러려면은 앞에 상황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려면은 이처럼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틀린 표현이다. 예. 바른 표현은 그러려면. 예. 그러려면이 어떻게 구성된 단어인지 따져보면 그러려면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따져보는 거 좀 싫어하시죠? 예. 그러려면은 그리하다의 준말, 그러다의 어간, 그러에, 어미, 려면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다. 그러려면은 그러에 불필요한 리을을 덧붙인 것이므로 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예. 리을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예. 려면과 비슷하게 어미, 려야가 붙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리을을 덧붙여 쓰는 예가 흔하다. 차가 끊겨 갈려야 갈 수가 없다. 등처럼 사용하는 경우다. 쓰다 가다의 어간은 각각 쓰, 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려야를 붙인 쓰려야, 가려야가 맞는 표현이다. 려야 대신 리을 레야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가 아파서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이거 저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는데 리을 레야는 려야의 잘못이므로 먹을래야는 먹으려야로 바꿔야 한다. 네. 이게 이제 평소 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쉽게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쓸데없이 리을 소리를 낸다. 예, 그것만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려고요 이래야 되는데 가려고요 예,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려고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죠? 자려고요. 예, 피곤해서 잠 좀 자려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리을을 빼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려고요. 네. 습관은 고치기 힘듭니다만은 한번 고쳐 보시죠. 뭐. 예. 고쳐 보려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예, 정재환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